많은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사상이나 풍습, 유물 등을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전통은 문화의 흐름 속에 그 존재와 가치를 계속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론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전통. 그렇다면 전통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걸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홍수처럼 쏟아지는 문화. 이런 변화 속에 한국의 정서를 대변해온 국악은 전통과 현대의 벽을 허물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롭고 진지한 시도를 시작합니다.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흥겨운 연주, 가슴 깊은 곳이 공명하는 역동적인 리듬감. 이 시대 우리의 전통 음악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에 맞춰 발전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제주 유일의 여성 타악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제주 음악은 어떤 울림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문화로그 왓슨 젊은 여성들의 가슴을 울리는 타악 연주와 함께합니다. 제주 원도심에 위치한 한 연습실. 이곳에 우리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여성 타악단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우리 음악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으로 국악 공연 문화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주 곳곳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화로그 와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 세 분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타악단 도입니다. 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타악단 도에서 네, 리더를 맡고 있고요. 국악타악 연주자 김명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국악타악 전공자 김지희입니다. 네, 저는 이 팀의 막내 국악 전공자 강수연입니다.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나이 순으로 이렇게 앉아있네요. 네. 네. 저부터 시작해서. 아. 자, 타악 연주단인데요. 네. 이름이 도예요. 네. 길도 짤 때. 네. 제주도 할 때 그 도. 네. 근데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성 타악단이라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것도 있고,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처음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의미에서 길도자를 썼고요. 영어로 도는 도레미 할 때 도예요. 그렇죠. 시작. 네, 그래서 시작, 중심음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도라는 팀명을 짓게 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도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네. 담겨 있는 거네요. 우리 세 명이서 타악 연주단으로서의 길을 닦아 놓을 테니 후배들이여 따라와라 뭐 이런 의미를 좀 담고 계신 것. 네, 맞죠? 후배들이 따라오기 전에 우선 저희 팀에 먼저 좀 누가 좀 들어오길 바라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여성 세 분이 타악 연주단을 어떻게 창단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계기가 뭐 따로 있었나요? 원래 저희는 여기 원래 그 국악관현악단이 아. 이제 사단법인으로 있어요. 그래서 네. 원래 처음에 거기서 모두 20대 때 만났어요. 시작을. 저희가 연희 전공인데 관현악은 아무래도 뒤에서 반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활동적인 면을 보여줄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네. 의기투합을 해서 네. 보라는 네. 이제 연주단을 만들게 된 건데요. 네. 국악의 매력을 잘 좀 느낄 수 있는 국악 연주단이니까 꼭 한 곡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을 부르는 비라고 해서요. 설장구 합주곡이고요. 네, 장구 연주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장구는 3호악기 중에 가장 기초가 되며 다채로운 가락으로 단연 으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악기인데요.
팔장구란 보통 판굿에서 장구 연주자가 혼자 나와 멋진 몸동작과 국악이 가진 화려한 가락을 한껏 보여줄 수 있는 연주입니다. 바람을 부르는 비인은 기존의 설장구 합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장구 합주로 장구 특유의 강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구 음악을 듣고 왔는데요. 저는 장구하면 굉장히 좀 여성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역동적이고 힘이 넘쳐요.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바람을 부르는 비라는 네. 작품이에요. 그냥 순서의 배합이 아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가락들을 쓸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다른 것도 가져와서 융합도 많이 해보고 이제 다채로운 가락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해서 지금의 작품까지 다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국악이 우리의 음악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은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나 배우는 음악 정도로만 다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처음에 국악을 접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언니가 그 사물놀이 부였어요. 그래서 집에 장구가 있으니까 네. 너도 거기에 들어가라고. 다른 악기를 탈 수 없으니 너도 그냥 거길 들어가라. 이러면서 네. 들어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그 언니는 뭘 하시는지 혹시? 저희 언니는 회계 전공이세요? 전혀 다른. 네. 지희 씨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제 학교에 풍물반이 저희도 학교에 네. 있었어요. 근데 5학년 때쯤 이제 그냥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원을 돌면서 악기를 치는 모습이 네.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교무실에 가서 풍물반 하고 싶습니다. 자원을 한 거예요? 네, 전 자원을 들어갔어요. 겨울마다, 여름마다 상모 돌리고 장구 치고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까만 편이긴 한데 그때 탄 거여서 아직까지 안 벗겨졌구나. 네, 그때 너무 어렸을 때 탄 네네. 거여서요, 이게. 아니, 우리 수현 씨는 연기를 안 하시고 어떻게 제 이름 때문에 네.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동아리 활동으로 관현악단을 갔는데 그 악기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구나. 네. 네. 저는 제가 타악하는 것만 봐봤지 이렇게 진짜 현악기하고 관악기하고 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아 이게 다른 거예요, 느낌이. 내가 국악을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각기 다른 재미있는 이유들로 국악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그녀들은 2016년 3명의 국악 타악 연주자로 구성된 여성 타악단 도를 창단했는데요. 장구를 기본으로 다양한 악기들을 선보이며 그녀들만의 색깔 있는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 곳곳에서 개성 있는 연주 활동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인데요. 고등학교 때 우리 수현 씨의 마음을 휘어잡은 국악의 매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국악 관현악 곡을 접했을 때 수제천이라는 곡을 들어봤는데요. 그게 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연주자들의 그 호흡만으로 그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거든요. 오. 근데 그걸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전통의 힘이 아닐까. 왜냐면 서양 악기는 마디수, 그쵸, 다 정해져 박자 있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지희 씨는? 저게 뭐가 재밌어서 내가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힘들지만은 그 이제 뭐 30명, 40명 되는 이 단원들이 같이 상모를 돌리면서 악기를 치면서 원을 만들고 일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호흡
박자들을 맞추면서 여기 심장 여기 밑에서 뭔가 계속 쿵쿵쿵쿵 이렇게 올라와요. 악기를 치고 있으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늘을 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공연할 때도 네.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이 국악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네. 우리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서 좀 희열을 느끼시나 네네. 봐요. 네. 사실 타악은 독주회를 한 시간 무대를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덕수 네. 선생님 뭐 연주회 가면 한 시간 내내 장구만 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합이라고 말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앙상블.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는 국악의 매력을 좀 선보였다면. 이번엔 그 국악 가운데서도 타악의 매력을 좀 엿볼 수 있는 곡을 좀 네. 만나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모든북 합주곡이고요. 네. 네. 운우풍래라는 연주곡입니다. 사물놀이의 내악기는 흔히 자연에 비유합니다. 북의 울림은 구름을 장구에 몰아가는 소리는 비를, 징의 울림은 바람을, 꽹과리의 울림은 우레 같다고 해서 운, 우, 풍, 뢰라고 하는데요. 여성 타악단도의 운, 우, 풍, 뢰는 새로운 형식의 모둠북 합주를 통해 관객과의 호흡을 이루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를 보여줍니다. 구름을 소재로 한 북연주로 작은 소리들이 한데 모여 융합되고 발전되며 만들어내는 리듬은 국악의 새 지평을 펼치는 듯합니다. 운우 풍뢰라고 하셨죠? 이게 그러면 구름, 비, 바람, 번개? 네. 뭐 이걸 뜻하는 거예요? 원래 운우 풍뢰가 사물놀이 네 가지 악기를 의미하는 아~ 다른 말을 운우 풍뢰라고 아, 하기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를 가장 많이 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 네. 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운우 풍뢰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본인의 동작이 약간 그 무용 아닌 뭔가 좀 절도 있는 발 동작이나 뭐 손 동작 저희가 일반 북 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최대가 3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객을 움직이게 할 수 없으니 저희라도 움직여야 아. 집중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 타악단도는 서양 음악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국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두드리는 그녀만의 독특한 공연들을 보면 그 고민과 노력의 시간들이 느껴지는데요. 잊혀져가는 국악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녀들은 국악의 현대화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세 분이 이제 멤버신데 그 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막내를 보시고 싶을 것 같아요. 사물놀이는 네 가지 아까 악기 말씀하셨는데 세 분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 아, 네. 진심으로? 지금 저희가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셋이 이 맞추는 그런 호흡이나 합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랑 같이 맞아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예, 많이 없더라고요. 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세 분이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네. 완전체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저희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죠. 네. 아, 완전체를 만드는 게. 참고로 저희가 30대 초반입니다. 네. 저희보다 나이가 안 많았으면 좋겠고요. 전 안 되나요? 아, 그런 건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멘트를 바꾸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악 타악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서양 타악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악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
오시면 환영합니다. 아, 네. 네. 정말 유쾌한 세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국악하신다고 해서 정말 아주 말씀도 이렇게 사극톤으로. 아, 네, 사극톤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유쾌하시고 또 이제 다음에 좀 들려주실 악기가 또 좀 독특한 악기라고 들었는데 어떤 음악 준비하고 계세요? 그 스틸 드럼이라는 악기고요. 네. 우선 이 악기가 한국에서는 많이 경험하기 힘드신 악기일 거예요. 네, 아리랑과 너영나영 이렇게 해서 색다른 민요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산들바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틸 드럼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섬의 원주민들이 빈 드럼통을 이용해서 만든 선율 악기인데요. 원래 카리브의 뜨거운 공기 안에서 격렬한 칼립소 리듬과 상냥한 멜로디가 서로 섞여 아름다운 리듬을 만들어내던 스틸 드럼이 여성 타악단 도의 국악과 만나 색다른 멋을 선사합니다. 민요 아리랑과 느영나영의 동요 학교 가는 길까지 조화롭게 편곡한 산들바람은 우리에게 친근한 멜로디를 낯선 스틸 드럼의 소리로 연주합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잘 아는 길을 걷는 것처럼 새로움이 느껴집니다. 네, 스틸 드럼 연주 듣고 왔는데 네.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쵸. 네,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악기가 이제 스틸 드럼인 거잖아요. 네네. 딱 봐도 국악기는 아닌 걸 알겠어요. 그쵸. 네, 네. 국악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네. 이 크기가 다른 이유는 이게 다 올라갈수록 높은 네. 소리를 내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네네. 크기가 크면 낮은 음이 나고 작으면 높은 음이 나는 천천히 해볼게요. 네. 이제 이것만 알면 네. 그 다음에 다 이제 손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은 너무 쉽게 하시는데 네, 저희 하는 곡 중에 네. 아리랑 아리랑은 음이 몇 개 안 나와서 네.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그럼 제가 것 같아요.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네. 따라 할게요. 네. 도레 네,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네. 시작. 반주에 해. 이런 영광을. 천천히 네. 도, 레, 도, 레. 천천히. 솔파 솔라 솔라 파 레 도 레 도 레 파 솔파
아, 저는 역시 그냥 혼자 독주하는 걸로. 네. 네, 아니 지금 막 급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가시느냐고. 사실 들리지 않아요. 네. 노래.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칠 때 뭐 합주가 잘 안 되긴 했지만 네. 양 옆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네, 그렇죠. 오, 그 뭔가 음악이 한가운데 있는 것 네, 같은. 네, 네, 네. 저희도 타악을 하지만 이 타악이 사실은 거의 밖에서 듣기에는 앞질러가는 그런 네.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스틸 드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안에서 이렇게 공간을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악기여서 보급이 많이 됐으면 아, 하는 악기예요. 그렇군요. 네. 인상적이고도 새로운 소리를 내는 스틸 드럼. 여성 타악단 도는 스틸 드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스틸 드럼 진짜 독특한 음색의 악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살짝 그 매력에 발만 담근 그런 느낌인데요. 제주에서 뭐 유일하게 지금 앙상블로 스틸 드럼 연주하고 계신데 앞으로 정책적으로라던가 아니면 관객분들에게라던가 바라는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관객분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연주를 하면서든 저희가 관객으로 가서든 공연장에서 핸드폰 벨이 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공연 중인데? 아! 뭐라고! 말하면서 전화 받으시는 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에티켓은 네, 에티켓을 좀 많이 주셨으면. 아직도 촬영을 굉장히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관객분들은 이 좋은 음악과 영상을 소장하고 싶으신 마음이 네. 크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네. 하지만 말씀으로 웬만하시면 네, 네, 전해주시면 그 좋겠다. 현장에 오셔서 같이 네, 저희가 잡고. 네. 찔 씨는 어떠세요? 뭐 바라는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공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그런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이제 그 공연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조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희와 함께 얘기를 하시면서 네. 조금 방향을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죠.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또 젊은 또 국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도 사실 그 국악관현악단이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제주도에 이제 국악에 관련된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크게 만들어 보고자 해서 그 단체가 운영이 됐었던 건데 국악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사실 다른 서양 악기나 뭐 미술이나 연극, 영화 이런 거에 비하면 제주도가 조금 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바빠지더라도 아이들에게 가서 좀 우리의 타악기도 많이 널리 알리고 네.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크신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신년이 시작이 됐는데 새해의 포부? 일단 올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도 목표점이 있어야 또 열심히 달리기를 하니까 우선 정기 연주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과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꾸준히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이름처럼 이제 길을 딱 트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른 길로 앞으로 쭉 나아가시고 활동 기대하고 정기 연주회 저 보러 갈게요.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 타악단 도의 아름다운 열정 문화로그 와시 응원합니다. 전통은 이제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온 풍부한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날 필요한 새로운 전통을 여성 타악단 도와 같은 예술가들이 새롭게 가꾸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전통이 세계 곳곳에서 화려하게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